업무 보고 하시겠습니까? 우리 대통령 비서실장님께서 인사만 하고 자리에 앉으셔서 자, 업무 보고 하십시오. 자,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. 강성규 의원님 손가락질하지 마세요.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까? 경고합니다. 함부로 더 그렇게 하면 발언권 안 드릴 거예요. 발언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. 반말하지 마시고요. 네. 강승규 의원 경고합니다. 김정재 의원 주의합니다. 주의 줍니다.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경제수석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? 예예 좀 자 좀 조용히 좀 해주시고요. 네. 자 우리 대통령실에 업무 보고가 있으니까는요 잘 들어주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네 경제수석입니다. 자 업무 보고 해주세요. 예, 예. 무시하고 업무 보고 해주세요. 예 경제수석입니다. 대통령 비서실 주요 업무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.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,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계획 순입니다. 먼저 1쪽 일반 현황입니다. 대통령 비서실은 정부조직법과 대통령 비서실 직제에 근거하여 2실장, 1보좌관, 8수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정무적 12명을 포함하여 총 443명이며 현원은 391명입니다. 이쪽입니다. 각 수석실 업무는 업무 분장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. 3쪽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. 먼저 경제정책 분야 추진 경과입니다.